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달그당님이 이제 농막 관련된 거, 농지법 변경된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국민청원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번 이슈의 쟁점은 뭐냐면, 좋다. 그렇게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진짜로 농사만 짓는데 땅이 멀리 있다 이거예요. 뭐 서울 사람들은 농사 못 짓냐. 나는 서울 살면서 저쪽 뭐 남해에다 땅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왕복 6시간을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냐. 금요일에 갔다가 또 금요일에 와야 되고 토요일에 갔다가 또 토요일에 와야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막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 발 물러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진짜로 오해를 한 건지 농림축산부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기사가 났는데 그래서 좀 급하게 전해드립니다. 농막 숙박에 대해서 농사와 관계 있으면 허용하고 아니면 처벌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 말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영상을 찍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설득을 시켜주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농작업과 관련한 야간 취침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구분이 됩니까? 그치. 농사 짓는 건지 자라온 건지. 농막이 있어요.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나중에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니까. 그쪽에 와서 이제 막 너무 막 그런 전원주택처럼 써. 그래서 아, 좀 별론 것 같아. 마을에 좀 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근데 텃밭 조그맣게 해놓고, 아, 나 여기 농사 짓는다.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죠? 그니까 이게 차라리 건들지 말든가. 이게 막 싸움만 붙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막 이게 맞다 틀리다 막 농막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막 또 어떡하냐, 이거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냐 또 그러고 있고, 이걸 전원주택으로 쓰시는 분들은 야씨 이거 비싸게 주고 농막 이거 몇 천만 원 주고 산 건데 이거 다 갖다 팔아야 되냐. 또 이제 농막 만드시는 분도 난리예요. 농막을 이거 럭셔리하게 만드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그렇죠. 보통 농막이라고 하면 창고만, 창고식으로 컨테이너만 떨렁 하나 갖다 놔도 되는데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럭셔리하게 만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쓰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 난리야, 난리. 기존에 이제 또 이제 농막 저런 걸 놓고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야이 잘 걸렸다 이것들. 서로 머리 끄덩이 잡고 막 물고 뜯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법이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에 설치되는 것들은 이제 바뀐 시행령으로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설치됐던 농막들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나중에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농막에 대한 농지법 변경된 거에서 한번 뜯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될 게 다른 것들은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해요. 맞아. 그게 이제 숙박이랑, 근데 숙박은 요번에 좀 풀렸잖아요. 이제 허용, 요거에 풀리, 이걸 풀렸다고 해야 되나? 아직 확정도 아니야. 아무튼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건데. 아무튼 그렇고요. 두 번째 쟁점이 뭐냐면 농막 전체 크기의 25%를 주거의 면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25평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이것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 적용이 아니라서 기존에 설치하는 사람들은 괜찮고 또 지금부터 설치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돼? 또 머리 끄덩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냐. 아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차라리 지금 불만이 뭐냐면 예전에는 농막이 시골이나 막 이런 데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좀 불만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소멸도시나 이런 데는 차라리 농막이라도 좀 놓고 와라 이런 데도 있어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또 경기 지역이나 서울 경기나 이제 경기도 외곽 쪽에 이런 데는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 와서 별장으로 쓰고 뭐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역별로 좀 차등 적용하던 거야. 막 소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예 확 풀어져 버려요, 그냥. 외지인들이 막 진짜 마음껏 와갖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내부적으로 이제 좀 뭐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낼 수 있게끔 양성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조금 규제를 탈퇴해서 묶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지. 농막 전체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지금. 참. 그러니까 불을 지펴놓고 밖에서 불구경하고 있어. 잘 싸운다 이러고 있어. 아니,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되죠. 아, 지금 싸움 붙여놓고. 그래서 너무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제 막 이슈화 되니까 또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듯한 입장을 표명을 해서 지금 더 논쟁이 됐습니다. 이 결론이 나중에 이제 6월 중순 말에 발표가 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저희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번에 입장문을 발표한 게 뭐다? 농사와 관련된 취침은 아 규제하는 게 아니다. 허용한다.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우기기 뭔지 아세요? 이게 주택법으로 들어가면 농막이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그쵸. 가설 건축물에서는 취침이 안 돼요. 맞아요. 원래. 근데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한 게 뭐냐면
아, 농사를 위한 취침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그럼 두 법이 상충돼요. 그 입장문 내에서도 상충되는 법안이 있어요. 아니,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내에서는 취침이 안 된다면서요. 근데 농막이니까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취침은 또 된다면서요. 그러면 주택법으로는 위반이고 그리고 또 농지법 관련된 농막 관련된 법으로는 또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그죠? 나중에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또 어느 게 더 상위법이냐 뭐 이런 게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제 오히려 이런 걸 방송을 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또 공무원분들이 단속을 나가서 단속하겠어요. 이런 법령 가지고. 그러니까. 어, 야 여기는 된다 그러는데 난 왜 안 되냐 이러버리면 공무원분들 현장에서 단속 바로 못한다고. 어, 찾아봐야죠. 왜 이분이 관련 근거나 뭐 법령 가지고 막 따져버리면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조금 더 단도리를 잘 해서 좀 문제가 안 생기고 오히려 좀 양성화해야 될 때는 양성화해주고 좀 규제를 할 때는 규제를 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조일 건 조이고 또 돈도 받을 건 받고 이렇게 조금 잘 정돈된 법안이 꼭 6월 말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농막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취침은 가능하다. 이게 일단은 농림식품부의 공식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법 개정이 확실히 정해지는 대로 발빠르게 또 소식을 준비할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